안녕하세요. 자, 곧 성탄절인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르간 연주곡 스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소개해 드렸던 이렇게 대림, 성탄, 신년, 일반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곡이 들어있는 6권 책에서 한번 곡을 골라봤어요. 요번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아주 쉽게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소리 조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저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스웰 위 건반에서 양손이 같이 쳐요. 페달이 안 하고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 첼레스테 플룻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플룻 계열로만 이제 연주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자, 정신이 없다. 페달 없이. 이제 오른손으로 솔로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몽트르 8, 몽트르 8은 프린치팔 8이에요. 이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강한 선율, 그 다음에 공간이 굉장히 크고 길다. 그럼 요 프린치팔 8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전장 오르간은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소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몽트르 8 아니면 프린치팔 8이 굉장히 강한 성격의 8풋입니다. 이 국소 오르간은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몽트르 8을 안 하고 플룻 8이 위에 건반 플룻 8은 위에 건반 8 하나예요. 아래 건반 8 하나 훨씬 크죠. 그래서 지금 위에 건반 두 개를 하고 있어서 얼추 비슷한 크기가 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때 밑에 솔로 부분이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테이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왼손을 플룻 팔이 있는 그레이트에 그럼 이제 위에 스웰에 이제 배음을 넣는다면은 8, 4 기본에 2와 3분의 1. 괜찮겠어요. 대신 제가 스탑 여기 소리 줄어들리는 거 보이세요? 스웰 박스를 닫는 거예요. 스웰 박스를 한 2까지 닫아볼게요.
만약에 뱀을 사용을 하실 경우 스탑을 스웰박스를 다 닫아주던지 아니면은 나는 고요한 방 거룩한 방이니까는 배음 없이 그러니까 8, 뭐 4, 그 위에 피치가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냥 플룻 8을 하는데 대신 이렇게 했어요. 플룻 8에다가 두 번째 건반 커플러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트에는 총세 개의 플룻이 되겠죠. 위에는 두 개의 플룻. 그러면은 그다음에 마지막에 메조 포르테 해가지고 뒷장에 넘어가서 전조 C플랫이 C로 전조가 되면서 그럼 지금 어떤 스탑이 여기 있어요? 현재 플룻 3개가 있어요. 그레이트에 플룻 하나, 스웰에는 플룻 2개를 커플러 해서 여기 악보에는 플루 4를 추가를 해보세요 하고 써 있거든요. 한번 4 추가해 볼게요. 리타란도를 하면서 스웰박스를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 리타란도 할땐 충분히 해주시고 여기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끊으세요. 대신 내가 뚝 음악을 이렇게 뭐 이건 뚝 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호흡을 하면서 따라간다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프레이즈가 자 이렇게 마지막 음 잡고 내가 소리를 빼요. 스윌박스 닫고. 건반 뗄 때도 항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이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연습, 이게 바로 테크닉이에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